전호한 나타노사 범인장낸 형사 계룡산의 부조사 영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드럼 시차 차버스 거도자 준비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하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판다 밥장수 옷판다 옷장수 거기 채서 발장수 운얼고 먹는 백수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실은 월드 복싱 하도 말을 한다 기수 집 짓는다 목수 하도 깎는다 석수 호랑이 잡는 포수 설교한다 목사님 논문한다 스님 가르친다 선생님 광고친다 의사님 집중동이 연예인 따다지 그는 군인 육군공군 대군 기병대 국정사 시자 승격 의경 업무보는 국무원 업무보는 회사원 경비보는 경비원 청소하는 미화원 고기 잡는 어 부어 공사장에 잡고 알바 도미 출구부 약초 해는 신머니 오이장의 할머니 할래 내기 추덤을 넘을 고사리가다 강화도가 니고지고 오셨어 아픈 듯픈 때에서 삼주 영돈 치면서 고생고생하는데 백수가 웬 말이냐 라이브가 있는 아침. 아침엔 트로트를 트로트로. 네. 자, 저희 아침엔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 트로트가 오늘 첫 선을 네. 이렇게 신나게 보였습니다. 네.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침 라이브. 보통 아침에 보약 한 채 드시듯이 그러니까요. 아침 트로트 한 곡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이 시간에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 함께 꾸미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침 9시에 이렇게 신나게 춤춰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침 트로트. 네, 네. 아침 이 시간 트로트 가수를 초대해서 매일 아침에 라이브 만나보고요. 네. 그리고 가수의 인생 이야기도 재밌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 아래. 네, 여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의 또 댓글 기다리고 있겠고요. 당연히 소정인 상품 나가니까요. 있죠. 예, 많은 분들 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저희가 천태만상으로 정말 사랑받고 있는 가수 윤세연 네. 씨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진 아~ 선생님과의 뒤에 꼭 사치기 사치기의 가수 윤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정말 네. 이게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아프셨던 네. 분들도. 네. 정신이 버쩍 드시게 그런... 열심히 불러봤습니다. 네. 네, 들어봤는데 자 윤수현 그녀가 누구인지 우리 박찬원 리포터 네. 직접 또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준비했습니다. 트로트를 틀어줘. 첫 번째 손님 윤수현 씨입니다. 그녀가 왔다. 트로트계의 싸이 윤수현이라고 쓰고 트롯 여신이라 읽는다. 2019년 현재 가장 핫한 트로트 스타 윤수현. 트로트 사상 첫 100만 뷰 돌파의 주인공. 지난해 중학생 소녀가 천태만상을 부른 유튜브 영상은 무려 1000만 조회수를 돌파.
최고의 유튜브 스타라면 한 번씩 도전해본 화제의 노래 천태만상 유튜브로 핫해진 그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그녀 장윤정 홍진영이 부럽지 않은 그녀 중국 무대까지 진출한 그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으면 그 중독성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노래 천태만상의 주인공 트로트를 틀어줘 첫 번째 초대 손님은 윤수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부담된다. 근데 옆에서 네. 사람 네. 앉혀놓고 옆에서 그렇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아, 네. 그래요. 좀 됐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박찬윤 리포터도 지금 반겨주셨지만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네.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 수연 세상 소리종사 오메가 우와. 30 등등 JJ 등등 많은 분들이 윤수연 씨 나오셨다고 지금 벌써 채팅창 난리가 났어요. 인기이세요. 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수연 씨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안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부담돼서. 네. 어쨌든 윤수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 천태만상 이 노래가 요즘 말로 그야말로 핵 인싸 노래. 인싸 이거 노래죠. 모르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인기가 있다면서요? 저 좀 활동한 지는 사실 첫 노래가 나온 지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꽤 됐어요 사실은 예. 나온 지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장년층 분들 위주로 아무래도 트로트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그렇게 활동을 하는 도중에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천태만상을 커버로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하고 따라 불러주시기도 네. 했는데 네네. 가장 어린 친구, 한 중학생 친구가 제 노래 천태만상을 어떤 한 유명 BJ 채널에서 부르면서 아~ 또 젊은 친구들한테도 알려지고 네네. 저도 또 감사한 마음에 거기 가서 또 노래도 하고 같이 부르시고 이러고 저러고 청소년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노래가 알려지는데 좀 세대가 그렇네요. 확장됐다고 할까요? 저도 그 유튜브 네. 영상을 봤는데 네네네네. 무려 천만이 봤어요. 천만 뷰였어요. 네.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 뭐가 거의 한 5분의 1이 되잖아요. 네. 천만 영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이잖아요, 지금. 아니 그분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또 만나 뵀지요. 아 그래요? 아, 예. 만나 뵈서 또 밥도 좀 사드리고 이렇게 또 선물도 좀 그래도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예, 만나 뵐까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 저는 천태만상 이 부분 들으면서 거의 수능 금지곡이다 이것은. 당연하죠. 후렴구가 너무너무 맴돌고 거의 그 신신혜 씨의 세상은 요지경같이 정말 국민적으로 인기 있는 노래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이 노래의 비결을 우리 윤수연 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접. 아무래도 이제 뭐 취직, 뭐 이런 직업 이런 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슈다 보니까 그렇죠. 제 노래가 이제 직업들이 쭉 나열이 되잖아요. 예. 직업도 나열이 되고 또 메시지가 귀천이 따로 있나? 아, 귀천이 열심히 살자. 네, 뭐 이런 중학생이 저렇게 저 친구네 저 친구. 그런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예, 예. 좀 각인이 됐던 것 같고 또 신나잖아요. 그냥 노래방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다 푸실 네.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노래인 신나요. 것 같고 독특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각인이 네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이게 진짜 이 모든 직업을 랩처럼 막 재판한다, 판사, 뭐 변호한다, 변호사 이렇게 계속 하는데 네네. 사실 이 순서가 좀 가사를 외울 때 뒤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틀린 적이 없나요? 가사 실수 이거. 요거. 이 비밀인데 요거 네. 이게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습한다까지 했나? 내가 재판한다까지 했나? 약간 이 컨디션이 안 좋을 네. 때 약간 그런 그래서 한 번 더 부르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아무도 또 모르세요. 아 이게 중간부터 부르면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중간부터 무조건 재판으로 시작하는지 술판다로 시작하는지 뭐 그런 네, 애로사항이지. 예전에 우리 사람 이름 김수한무 이거 거북이와 두루미 요거 할 때 중간부터 네. 못 부르잖아요. 다시 그렇죠. 처음으로 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 예. 자 지금 뭐 여러분의 댓글도 어마어마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소래종사님께서 윤수연 씨 이 노래 받아서 가사 외울 때 에피소드 지금 말씀하셨고 몇 번 만에 외웠냐고 좀 들어보세요. 이게 이 노래가 사실 타이틀이 쉽게 될 수 있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민이 좀 되는 곡이라. 정말 본방 3일 전에 3일 전 정말 3일 전이었어요. 3일 전에 많은 곡들 중에서 이 곡이 됐다 이렇게 전달을 받고 하루는 가사 외우고 하루는 안무 외우고 그 다음에 본방을 한 거예요. 하루 만에 외워가지고 하니까 이게 가사는 틀리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절대 틀리지 않았지만 이제 안색이 표정이 슬퍼 외우려고 몰입하다 보면 집중을 먼 곳을 바라보면서 틀리면 안 되니까 이게 상태가 네. 조금 좋지 못한 건 있죠. 맞습니다. 이게 직업이 몇 개 나오죠? 이 안에? 73개 나옵니다. 73개. 여기서 본인 직업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좀 그러네요. 아쉬웠던 게 아나운서가 없더라고요. 이제 회사원 쪽으로. 네. 회사원 쪽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아니 이 저기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로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랩처럼 따로 좀 부르실 수도 있나요? 혹시 요즘에 또 아, 긴장된다. 힙합이 또 대세니까. 아, 네.
그럴까요? 또 네. 이게 예, 예. 제목 드랍 더 빗. 드랍 더 빗. 같이 좀 해주실까요? 드랍 더 빗. 재판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산의 부채도 사. 연구한다 박사. 요리한다 요리사. 우리 대박. 우리 대박. 기차 전차. 버스 본거 도전 기중기. 이게 또 이게 리듬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이게 다 되네요. 쇼미더머니 나가셔야 돼요. 아니 진짜 이게 중독성이 있는 노래예요. 네네네. 그리고 네. 저는 요 부분 좀 배워보고 싶어요. 네. 어디요? 천태만상 뭐 인간세상 사는 네. 법도 가지가지. 그 부분.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이렇게 부르면 잘할 수 있다. 네. 원포인트 레슨. 요 노래는 이제 막 가창력을 선보인다든지 그런 노래라기보다는 예. 흠뻑 흥에 젖어서 흥에 감정에 젖어서 얼마나 내가 이 흥을 이 노래에 담아서 내뿜을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귀천이 따로 있냐라는 부분도 얼마나 서글프지 않겠어요. 네, 네, 네. 귀천이 따로 있나 이렇게 한번 예 미쳐가지고 흥에 미쳐서 천태만상 인간 세상 미쳐 미쳐 사는 법도 가지 가지 거기서 어떡해요? 귀천이 따로 있나 이게 모션이 같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네요. 아니 아까도 부를 때 보니까 천태만상 할 때 벌써 약간 이게 손이 올라가면서 아 이게 미쳐야 된다는 점 미쳐야 된잖아. 빠져들고 빠져들고 네. 귀천이 따로 있나 해서 오히려 추쳐주고 이게 딱 회식 가서 노래방에서 딱 부르면 진짜 핵인싸가 제대로 될 수 있겠네요. 아, 그래요. 예. 네. 자 오늘 저희가 라이브 하면서 역시 실시간 채팅 계속 받고 있는데요. 네. 우리 이종모님께서 아침에 피로가 확 풀리네요. 그러셨고요. 하뚜하뚜까지 그러셨고 예. 아, 또 소수민 씨께서 네. 이른 아침 생방송으로 만날 수 있다니 이렇게 너무 반갑다고 보내주셨네요. 예. 아 좋습니다. 예. 자 아무튼 계속해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채팅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올려주시고요. 네. 윤수연 씨 같은 경우 이제 지금은 천태만상으로 이렇게 막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대학생 때 밴드도 하시고 뭐 어디 나가서 트로트 가요제 뭐 전국 노래자랑에도 뭐 여러 가지 데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쵸, 노래를 좋아하니까 네. 뭐 성악도 공부하고 뭐 대학교에서 락 보컬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MBC 네. MBC 네. MBC 대학 가요제와 견줄 만한 이제 MBC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라고 대대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심수봉 전영록 선생님 또 김현철 선생님께서 나갔는데 이제 대상을 주셔서 대상 아니 근데 예, 거기에서 이제 타면서 소질이 있나 했는데 또 전국 노래자랑도 네. 또 네. 동네로 와서 또 나갔는데 최우수상을 타게 되면서 최우수상 그러면서 이제 소질이 있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죠. 예. 소질 정도가 아닌데요, 이 정도. 나갔다 하면 대상 최우수상. 네, 네, 네. 끼가 있으셨고. 네. 그러면은 그 락도 하셨다고 하니까 예, 아까 막 샤우팅 밴드. 이런 것도 될까요? 와! 뭐 이런 거? 그래도 고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예. 항상 고음 좋아하셔서 샤우팅 발성이 살짝 이 트로트 발성이랑 다르긴 한데 네. 한번 그럼 괜찮으세요? 들고, 예. 아침 9시에 괜찮으세요? 아침 네. 그러니까 아침 트로트에서 아침 락앤롤 티얼스 한번 가볼게요. 티얼스! 눈물 쭉쭉 빼네요. 티얼스 이거 티얼스 한번 예. 고음 모닝 티얼스 모닝 티얼스 한번 가죠. 최초입니다. 한번 뽐내볼까요? 예. 도와주셔야 됩니다. 찬이나 여차라 나를 유혹하지는 마 진지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한 거야 잊지는 마 내 사랑은 나는 내 안에 있어 길진 않을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윤찬이 아니 방송 끝나면은 네. 알아 누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저희도 눕고 윤지현 씨도 눕고 다 같이 누울 수 있어요. 끝나면 예, 아 물 좀 드시고 모닝 티얼스 모닝 네. 티얼스 이분이 또 색다르네요. 색다르네요. 아 진짜 없이 듣는 티얼스. 네. 아니 근데 보통 가요제 입상하고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이면은 바로 데뷔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락을 할 수도 될 만큼.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기획사에 제안이 있었지만 예예. 계약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예예. 길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대학생 생활 다 하고 해볼 것도 다 해보고 경험을 많이 해보자 해서 일반 취중생들처럼 정말 이력서도 다 내보고 뭐 인턴 연수도 다 하고 취직까지도 했었어요. 뭐 했었어요? 네, 취직까지도 다 했는데 꿈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헤쳐헤쳐서 이렇게 오게 됐죠. 그렇군요. 예.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우리 마틴 채님, 이거 거의 해외에 또 리펜트가 아닌가 싶어요. 마틴 채님께서 천태만상 너무 좋다고. 천태만상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네. 근데 오늘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락을 하셔도 될 만큼 진짜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 뭐 오디션 보기 위해서 작곡가라고 네. 거짓말을 하신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진짠가요? 이게 뭐죠? 그렇게 이제 작곡가를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건 노래 실력이면 이제 취직 생활도 하고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사실 저녁에는 막 코러스도 하고 가이드도 하고 노래를 계속 꿈꿨었어요. 네네. 발은 걸쳐놓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현 기획사 이제 오디션을 보러 그냥 무작정 주소를 찾아들고 이제 뭐 포트폴리오 같은 거 딱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딱 옆구리에 탁 끼고서 딱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가드분들께서 네네네.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에 작곡가다. 그리고 순간 오후 3시에 약속이 되어 있다. 사장님 만나 뵙기로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네. 이제 무작정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예 이제 여기에다가 막 포트폴리오 이렇게 막 전해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장님 나오셔서 바로 이제 오디션도 보고 사실 거짓말이다. 이제 오디션을 보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이어 이렇게 거의 오게 됐죠. 거의 응명이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지금 또 문자를 보니까 지원님께서 아침인데도 고음이 장난 아니네요. 우와 소름. 제가 90도 인사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승원코리아님께서도 신이 내린 가창력. 이렇게 보내주시고 정말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윤수연 씨가 제 선배님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아나운서를 합격하기도 아나운서요? 했다고. 아나운서요? 네. 하다 선배님. 하다 이제는 아나운서. 부럽네요. 예. 네. 네. 이제 그 이력서 막 넣었을 당시 네. 이제 회사 오디션, 기획사 오디션 보러 네네. 다녔을 때 이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여러 회사들, 여러 기업체들한테 이제 이력서도 넣고 하는 와중에 그래도 방송인도 하고 싶은 거예요. 관심도 네. 있고 해서 그래도 지원도 하고 뭐 영상도 뭐 이렇게 뭐 60초 맞아요. 찍어서 보내고 네. 이랬는데 합격이 됐다고 이제 통보를 받아서 근데 또 그 통보 받는데 또 기가 막히게 그 기획사에서도 어머. 이제 그땐 연습생 통과가 됐다. 같이 왔고. 예, 예. 진짜 그때 뭐 운이 좋았는지 그렇게 돼서 가수를 또 너무 하고 싶어서 또 최종까지는 또 안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가수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오게 됐죠. 예. 현실적으로도 직업이 많으시네요. 그게 많이 했었어요. 예. 아니 그러면 아나운서 합격하셨으니까 지금 이 천태만상 가사를 아나운서 톤으로 좀 뉴스 톤으로 읽어보면 네. 어떨까요? 애기 뭐 걸음마 수준인데 한번 들어 한번 부끄럽지만 한번 해볼까요? 느낌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될까요? 네.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재판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산의 구체도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봉고 도저 기중기 네. 예. 알겠습니다. 가수하시기 잘하셨습니다. 네. 가수 윤수연씨 모셨습니다. 역시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예, 거기 두 갈래 길에서 잘 가신 것 같아요. 너무 잘 갔어요. 네. 정확하게 아니, 판단을 했지요. 어쨌든 거의 반나운서라고 이제 반나운서라고 이제 들렸어요. 반나운서. 자 이종권님께서도 오늘 진짜 너무 흥나고 즐겁다고 보내셨고 김현성님도 보내셨죠. 팔방민 엔돌핀 비타민 윤수연 파이팅. 파이팅. 마틴채님께서 다시 보내주셨는데 와 유튜브 채팅이 방송에 나오니까 너무 재밌다고. 네네. 저희도 즐겁습니다. 네. 예. 여러분 계속 댓글 참여해 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2014년에 천태만상이란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처음 데뷔했을 때 어떤 마음이 좀 드셨어요? 이게 약간 불안하지 않나? 이게 잘 될까? 맞아요. 막 이런 것도 들고. 예. 모든 건 불안했지요. 근데 아무래도 이 트로트 가수가 어떠한 자기의 대표곡을 가지고서 제 노래를 알리는 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 평범한 노래보다는 강렬하게 뭔가 딱 보여주자. 한 번의 무대로 나를 각인시키고 이 노래를 각인시키자라는 의도로 이제 이 노래가 선택이 되었고 네네. 그런 선택이 됐다고 해도 저게 라이브가 될까? 무대 위에서 저도 막 귀엽게 하고 막 섹시 막, 막 하고 싶고 막 기품 있게 또 울어봐도 우울어 막 슬프게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이제 이 노래가 선택이 되었으니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리 네. 뛰고 저리 뛰고 뭐 오르락뛰기 혀도 굴려보고 여러모로 노력도 많이 해서 예, 지금 천태만상 열심히 부르고 있죠.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소리종사님께서도 윤수연 네. 씨는 항상 업되어 있는 모습이라 보는 이들이 업된다. 키도 크세요. 그러니까요. 쭉쭉쭉쭉. 예. 그 정말 기분 좋게 하는 이 노래가 5년 만에 다시 계속 이제 사랑을 더 받고 있어서 저희도 기분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중국어로 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오. 네, 이제 2015년 당시에 이제 중국 2016년이죠. 예, 네. 초에 이제 중국 앨범을 정규 1집을 이제 발매를 했었죠. 네, 네, 네. 천태만상을 오. 중국어로. 오, 지금 저거 나오는 건가요? 저거 네, 저거는 이제 한국어. 아, 뮤직비디오군요. 뮤직비디오네요. 네. 박나래 씨, 뭐 장도연 선생님 이렇게 다 아. 개그맨들이 총출동하더라고요. 남진 선생님이랑 또 사치기 사치기라는 아. 곡도 하고 또 꽃길이라는 꽃길까지. 제 발라드 곡도 이제 이것도 중국어로 나왔네요. 예, 다 중국어로 해서요. 아, 이제 그래요. 앨범으로 나왔었죠. 네, 중국이 또 인구가 보통 아니잖아요. 사실 거기서 한번 꽂히면 이제 천만 조회가 문제가 아니라 뭐 1억 뷰. 한번 가야죠. 이렇게 한번 찍어야죠.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윤수연 씨 모셨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수연 씨의 최고의 매력, 장점 뭘까요? 아, 네.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보고 있을 때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아. 긍정적인 에너지. 네. 근데 맞아요. 그 긍정이 또 이 슬픔을 또 알고 있어야지 또 이 긍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제 노래들 그리고 저 자체가 이제 많은 분들께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같은 그런 예. 가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오늘 저희가 라이브로 정말 첫 시간이었는데요. 채팅도 받아보면서 노래도 막 들으면서 했는데 이제 저희가 또 마지막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제이제이님께서도 꽃길 노래 기대해봅니다. 네. 뭐 꽃길 기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아침에 이제 라이브 마지막으로 아침이어서 꽃길 청해드리면서 틀어줘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윤수연 씨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연 씨의 꽃길 청해졌습니다.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피타노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